우리은행 민영화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서울 보증보험 민영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네, 200조 원이 넘는 보증보험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 보증이 매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M&A 시장을 더욱더 뜨겁게 다룰 전망입니다. 최보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0조 원이 넘는 보증보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 보증보험. IMF 위기 당시 공적 자금 10조 2,500억 원을 투입해 살린 회사로 예금보험공사가 94%의 지분을 쥔 최대 주주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지 20여 년 가까이 돼가지만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3조 원에 못 미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올해 서울보증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달 25일 회의를 열고 서울보증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보증뿐만 아니라 답보 상태에 빠진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과 더불어 하나생명과 수협 등 예보가 가진 금융사 지분 정리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예보는 서울보증의 지분 가치를 2조 2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회수 공적 자금을 고려하면 최소 7조 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보증보험 독점 체제를 유지해주는 등 강력한 조건이 달려야 매각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부와 공자위는 서울보증 민영화는 보증보험 산업의 독점을 깨는 큰 틀의 산업 재편이지만 이럴 경우 매각가가 떨어질 수 있어 딜레마라면서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범국 예보 사장 역시 부채 감축과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지분 가치를 최대화한 서울보증 민영화는 필수 과제라면서 매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보증은 지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연간 순이익을 올리고 이 가운데 75%인 3,600억 원을 예보 등 주주들에게 배당했습니다. 독점 체제 속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 회사인 만큼 매각안이 확정되면 서울보증은 올해 M&A 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